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교감신경 항진인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합니까?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뭐한 문장으로 부교감신경 항진은 뭐 어떤 약을 먹습니다, 어떤 치료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교감신경 항진이 부교감신경 항진보다 오히려 치료가 좀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 항진은 초음파로 보면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신경들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는 그 신경의 기능이 과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신경의 기능을 좀 줄여주고 잠시 멈춰주는 그런 치료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용이하지만 이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부교감 신경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뇌 바닥에서 나와서 목을 통해서 목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흉쇄 유돌근 안쪽을 지납니다. 척추 쪽을 지나는데 그래서 뭐 흉쇄 유돌근 지압이나 마사지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은 여러 번 드렸고요. 이 흉쇄 유돌근 안쪽을 따라 지나다가 척추를 통해서 폐, 그리고 위장, 그다음 생식기까지 내려갑니다. 즉, 이목 아래서부터는 이몸 장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로 이렇게 쉽게 그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을 우리가 초음파로 볼수 있는 위치는 사실은 목밖에 없습니다. 심장, 폐, 그리고 위장관, 비뇨 생식기 기관의 부교감 신경 항진에 대한 문제를 치료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교감 신경 항진은 실제로 연결선상에 있는 목에 있는 부교감 신경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흉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감 신경 치료를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즉, 부교감이 높아졌을 때 교감을 낮춤으로써 부교감을 낮춰서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부교감 자체를 낮춰주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칼로 잘라서 딱 명확하게 구별을 할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병원마다 치료 노하우나 스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교감 신경 항진보다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 치료에서 공통 적으로 적용이 되는 치료 원리는 있습니다. 일단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 내 몸은 방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을 때 혈액 순환을 잘 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교감 신경은 과도하게 긴장이 돼서 차로 치면 엑셀레이터가 계속 밟히는 RPM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식혀주는 치료, 안정시켜주는 치료가 원리상 중요하고 필요한데, 부교감 신경 항진이 되어 있을 때는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키고 몸에 에너지를 주입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병원에서의 여러 가지 치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림프절 마사지나 발 지압, 그리고 냉온욕,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거는 뭐 병원에서 하는 다양한 수액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집에서도 여러 가지 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충분히 취하거나 잠을 잘 자거나 정리를 하면 부교감 신경 항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든 환자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교감 신경 항진 이후에 번아웃이 된 상태의 부교감 항진인지 또는 그런 번아웃 없이 그냥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는 부교감 신경 항진인지에 따라서 치료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물론 별개의 치료는 아니지만 조금의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부교감 신경 항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치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 교감 신경이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교감 신경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는 환자마다, 증상마다, 치료 과정마다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 게 부교감 신경 항진을 적절하게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하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뭐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가 부교감 항진 상태이고요. 그 방치를 해서 어떤 현상들이 생길 수 있냐, 또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는 혈액순환 문제와 면역력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방치를 했을 때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면역력의 문제가 생겨서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나 심지어는 암 발생률까지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도 이런 기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켜준다거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사람마다, 병원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으니 어떤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받고 있는 치료가 도움이 될지 또는 나한테 적합한 건지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교감 신경 항진으로 고생하시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